그러면 첫 번째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영어로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로 이미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셔널 철치는 달라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미셔너리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면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교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또 어떤 특별한 이벤트이고 어떤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선교이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선교적인 존재이고 선교적인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미셔너리 처치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사고와 또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이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상황적인 내용을 볼때왜 선교적인 그런 공동체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교회 갱신 운동이 1960년대에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교회가 쇠락하는 위기를 감지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요, 1960년대 이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과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교인 수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를 넘어서면서 처음으로 미국의 교인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왜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던 미국의 그 교인 수가 감소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서 리뉴얼 무브먼트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부터 끊임없이 이런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 운동이 교회 성장 운동이죠. 교회 성장 운동이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에 들으면서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 운동이 확산이 되었는데요. 한국도 교회 성장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국가잖아요. 뭐 거기에는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것이 인간적이고 사회과학적인 방식으로 이것이 적용되면서 부정적이고 또 비판받는 그런 요인도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운동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시커스 무브먼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하이베스, 윌로 크릭 처치죠. 현대적이면서 또 아주 세련되고 또 문화 중심적인 그런 컬처 센서티브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성장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의 모델을 벤치마킹하게 되죠. 그러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 뭐냐면 함께 미국의 그 메가 철치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로컬 철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역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의 메인 타겟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오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사실은 줄을 이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에 비례해서 교회가 성장했겠죠. 더 이상 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로크리 철치 모델은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을 초월하는 것이죠. 전혀 지역 색깔을 띠지 않으면서 좀더 보편적인 그런 문화와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 교회가
지역구를 넘어서 이제 어떤 한 메가철치가 되는 거죠. 몇천 명씩 모이는 메가철치가 형성이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어요. 그 공헌은 뭐냐면 1차적으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우리가 이것은 디처치들 혹은 언처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나가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접촉점, 또 이들을 훈련시켜서 교인이 되게 하는 이러한 방식에 있어서는 이런 교회들이 이룬 공헌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에 맞는 그런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새로운 문화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를 X세대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대 뭐 Y세대, 뭐 Z세대, 요즘 뭐 I세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세대를 많이 나누는데, 결국 한 어떤 문화의 음악적 스타일, 또 문화적 스타일에 맞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 베이비 부모 다음 세대의 그 젊은, 그런 떠오르는 세대들은 사실 이 사역이 더 이상 신선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것이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화적인 요소를 떠나서 아무래도 이그어 교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타겟이 마케팅이나 혹은 소비주의,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공급해줌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마케팅이나 어떤 소비주의의 의문점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전체 교인들 대상으로 해서 수년 동안 조사를 해서 과연 윌로크릭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성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했더니, 그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we failed,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성도들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었죠.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적인 부분에서 이제 진정한 교회, 진짜 교회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어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교회, 또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이 부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정교회 혹은 이머징 교회,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하는 선교적 교회, 더 작은 교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세대의 타겟을 맞추고 또 선교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그 부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미국에서, 또 북미 지역에서, 또 유럽에서 막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이 미셔널 처치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운동들을 신학적으로 지탱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이즈도,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전통도 아니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인식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선교에 부르신가에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과 과제를 이 선교적 교회가 던져주고, 또 그런 부분을 해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선교적 교회는 우리 각자의 그런 그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을 회복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도전하죠.
그래서 성도들이 선교적인 존재로서 자기의 삶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이 교회의 어떤 새로운 무브먼트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교회가 좀 더 건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부르심에 입각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런 토대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